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보복을 선언했다. 역시 자신이 가장 잘해온 일은 수사밖에 없다는 것을 자인했고, 그 수사의 대상이 심지어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정부 인사들을 향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발언으로까지 여겨집니다.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될 이 대선 선거판에서 정치보복과 정치보복성 수사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기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기 때문에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는 것입니다.